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17일 수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상당히 큰 폭의 흔들림이 좀 있었어요. 자, 일단 다행히 장막판에 좀 반등 시도해서요. 코스피 0.64% 하락, 코스닥은요 0.33%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 1조 이상 매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도 매도입니다. 자, 선물을 외국인이 만 계약 이상 매도하다가 7천 계약 정도 막판에 한 3천 계약 정도 땡기면서 이렇게 같이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중국과 그리고 미국 선물이 우리나라 장 후반부에 반등하는 상황 나오면서 같이 반등 시도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중국도 오늘 1% 가까이 하락하다가 끌어당긴 거거든요. 자, 지금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조금 양호해지는 이 상황으로 같이 하락폭 키우진 않고 마무리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닥터K는 아침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메이저가 매도하면 같이 매도한다 라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대규모 차익 실현해 버렸습니다.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저 시장이 더 밀릴 것 같으니까요. 자, 던져버렸는데, 자, 오늘도 효성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효성 강한 상승 이후에 좀 숭고르기 양상, 그죠? 그리고 효성화학, 자, 스트레이트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3%대 상승. 효성 첨단 소재 1.8%대 상승. 지금 한 5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 중이거든요. 효성 중공업도 6%대 상승입니다. 자, 하나 더 있죠. 효성 TNC 오늘도 2%대 상승.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효성을 장 초반에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장 돌아서는 거 보고 다시 재매수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시장이 제법 흔들림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효성 그룹주들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호하게 하루 이틀 정도 조정받는 거 용인하겠다 말씀드렸고, 시장이 터나는 조짐 보이니까 다시 재매수, 그럼 추가로 상승한다면 9만 인상 정도 한번 노려보겠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 효성,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테고요. 자, 오늘 5G 섹터가 또 한 번 더 강세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정도이지 아직까지 하락 추세이니까 썩 매력적이진 않습니다만, 자, 한 종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뭐다? 서진 시스템이 지금 보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이제 하락 추세 턴하기 직전이에요. 그럼 올라타고 눌림목 주면 서진 시스템 정도를 5G 섹터에서는 오히려 탑픽으로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서 조금 부작용들이 나와서 그러한 부분들 조금 우려가 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부분들 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좀 잘 살펴봐야 될 테고요. 또 미국의 FOMC가 오늘 개최됩니다. 어떠한 발언들 나오는지 시장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미국 시장이 아까 뭐 지금 선물은 펴놓지 않았습니다만 전일 조금 그동안의 강세에 비해 조금 숭고르기 양상이니까 뭐 크게 밀리지 않으면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다. 크게 밀리지 않으면 그렇게 오늘 미국 시장 적당한 흐름으로만 마무리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정도는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인데, 오늘 왜 이렇게 세게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아권 보면요, 자, 상해종합은 0.03% 하락이죠. 그리고 니케이는요 0.02% 하락, 그리고 황생은요 0.06% 하락, 그리고 대만 가권 나라, 여기 있죠? 가권 0.6%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1% 이상으로 상당히 크게 밀렸던 이유를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게다가 이거 봐요. 연기금 봐요. 이틀 찔끔 사주는 듯 하다가 산 것보다 더 많이 팔았습니다. 에라이. 에라이. 아유, 진짜 욕 나와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기관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연기금인데 보아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시장에 조금 뒷받침을 해주지 못할망정 초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관계자들 각성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도 주춤거렸습니다. 빠르게 돌려보자면요, 삼성전자 자 좁은 박스권 안에서 8만 원과 8만 한 4천 원 안에서 지금 두 달째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한 상승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에 비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낮긴 합니다만 그냥 차익실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21선 지켜내네요. 자, 장막판에 다시 사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차익실현 일부 한거 있고 나머지 적당히 그냥 매도했던 것은 일단 재매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수익 공개 인증을 다못 받았기 때문에 내일 뭐 공개해드리면 되겠죠. LG전자 아까 아침에 적당히 잘 던져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손이 안 나간다 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다는 안 던지더라도 일부 차익실현 좀해 나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시장이 별로였으니까 쳐져버리면 마이너스권으로 빠지잖아요, 그죠? 본인 우리 시청자 말숙님 그렇게 되면 먹은 걸 토하진 마라 그렇게 여긴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뭐 LG전자가 최근에 기관에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니까 시장만 적당한 흐름으로 간다면 여기 전고점 라인까지 한번 가진 않을까 17만 4천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전기전자 SK 하이닉스와 LG전자가 추세 겨우 지키고 있고요. 그죠? 나머지는 추세가 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전자가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동차도 좀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오늘 외국계가 조금 자동차 섹터는 사 들어오는 걸 확인했는데요.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현대모비스는 매수가 안 들어왔습니다. 현재 자 현대차 좀 지지부진해요. 그죠? 기아차가 먼저 좀 돌아섰고요. 탁트케이는 예전에 매매하던 현대 위아를 매수해 놓은 상황인데요. 자, 적당한 흐름입니다. 아직까지는 20일만 돌파하면 돼요. 시장에 달렸습니다. 시장에 달렸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도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냥 위험 관리했습니다. 위험 관리 오늘.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셀트리온 삼형제 뭐 지지부진한 박스권이다. 그 의견 대로 가고 있죠. 못 뚫고 올라갔습니까? 지지부진한 박스권 안에서 한 달여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30만 6천원권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는 시도 이런 시도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지지부진할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다 마찬가지.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또핫 이슈를 할수 있을 만한 것은요, 어제에 이어서 2차 전지가 상당히 큰 폭에 하락 가져왔습니다. 자, 폭스바겐에서 우리나라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이 제작하고 있는 파우치형 하지 않고 각형 CATL, 중국의 CATL이 그리고 삼성 SDI가 제작하는 각형으로 하겠다 라면서 유럽 내에 있는 업체와 조인하고 지원해서 배터리 가격에 상당한 50% 이상 좀 인하를 가져오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소식 나오면서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업계가 상당히 조금 최근에 추세가 많이 흔들리면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삼성 SDI도 6% 하락. SK 이노베이션은 먼저 빠져서 뭐 수습했습니다만 포스코 케미칼 탁트케이 손절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전일 2%대 하락일 때 그냥 차라리 손절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만 한번더 지켜보자. 끌어당기고 올라갈 수 있는데 싶은데 역시나 무너졌네요. 그죠? 손절 하나 했습니다.
나머지 보면 이제 옛날의 2차전지 아닙니다. 옛날의 2차전지 아니에요. 최근에 닥터K도 2차전지를 많이 배제를 했었는데 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포스코 케미칼을 매수를 했는데 악재 하나 두드려 맞으면서 일단 손절입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이 뭔가 하면요. 손절할 건 손절하고 차익 실현, 수익 챙겨갈 건 챙겨가면서 하면 된다.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모든 매매를 어떻게 다 먹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잃는 확률이 높은지 수익 날 확률이 높은지 수익 날 확률이 좀더 높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고 오늘 미국에서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또 요동을 한번 칠수 있는 상당한 변곡점 구간이니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오늘 적당히 차익 실현하면서 비중 축소를 하는 날이 되었어야 한다 라는 부분까지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공부 한번 해 보시죠. 추천 영상, 주식 기초 강의 1회부터 한번 올려 드려 볼 테니까, 폴더하고 올려 드려 볼 테니까, 공부 한번 해 보시고 댓글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